국수와 꽁치가 있는 저녁 풍경 2. 안녕하. 상을 차리지 않아도 대청마루의 원형으로 둘러앉는 저녁, 꽁치란 단어를 우려먹었다. 가닥가닥 말아진 국수가 식구들을 하나로 웃기게 했다. 둘째 언니가 치마에 붙은 실밥을 툭툭 덜며 대청마루에 올라앉아 모두 마루에 올라와 앉을 때까지 기다린다. 엄숙하게 기다리는 앉음새에 긴장이 흐른다. 젓가락은 이미 꽂혀있고 모두 숨 죽인다. 오직 귀를 최대한 세우고 눈은 젓가락에 쩍 붙어있다. 꽁치, 오빠가 긴장을 뚫고 입총을 쏘았다. 여섯의 입들이 쩍쩍 노란 입을 벌리며 국수를 몰아삼켰다. 국물이 노란 불이 속으로 꿀떡꿀떡 넘어갔다. 꽁삐가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국수를 삼키고 마셨다. 꼴찌는 언제나 엄마였다. 그래서 둥근 자리 치우는 설거지 담당도 늘 엄마였다. 국수라도 있어서 배불렀던 저녁의 언어, 꽁치가 그리운 건지 국수를 먹고 싶다. 매일 저녁 국수를 먹고 형제들은 모두 개공이 실한 밀처럼 쑥쑥 키가 자랐다.